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가 있죠. 바로 생선인데요. 특히 이슬람 교리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식량 소비량 중 생선의 비중이 60% 정도라고 할 정도죠. 그런데 이 소중한 식재료인 생선이 엄청난 인구 증가와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해 21세기 중반이 되면 전부 소멸할 수도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노르웨이의 한 연어 전문 회사가 환경도 해치지 않고 무분별한 어획도 필요가 없는 어마어마한 양식장을 발표하는데요.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물고기 양식장이 바로 그것이죠. 이게 가능한 일일까 싶은데 어떻게 된 건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전 세계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유엔 인구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증가할 거라고 해요. 불과 2000년대 초만 해도 60억 명이었던 전 세계 인구가 고작 20년이 지난 현재는 무려 80억 명을 돌파했다고 하죠. 게다가 14년 뒤인 2037년에는 90억 명까지 치솟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다 보니 자연스레 따라오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식량난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 빌 게이츠는 곧 닥칠 지구의 식량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해왔고 실제로 이러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특히 생선의 개체수 감소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바다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수의 생선들이 있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무분별한 어획으로 세계 야생 물고기의 수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요. 이미 물고기를 잡는 세계 어선의 수가 바다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물고기의 개체수보다 2배에서 3배 정도가 많은 상황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만약 우리가 물고기 포획을 줄이지 않는다면 증가하는 전 세계 인구와 그에 따른 물고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모든 식용 물고기들이 21세기 중반에 다 멸종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물고기 양식이 라는 걸 합니다. 우리나라도 남해안에 가보면 해안가에서 이러한 양식장을 많이 볼 수 있죠. 바다에 있는 야생의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인간이 직접 키워서 먹겠다는 건데요. 이미 이 양식장에서 온 물고기가 우리 식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미 대부분의 물고기를 양식장을 통해 공급받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양식을 통해 생선을 먹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 물고기 양식이라는 건 육지와 가까운 해안가에서 이루어지죠. 물고기를 키울 때 수온이나 염도, 수질 등을 제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시설들이 육지에 있다 보니 해안가에 있는 게 관리도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양식장에서 어획하자마자 바로 가공하는 곳으로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해안가에 있는 게 유리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양식장을 지을 때 양식장 바닥에 크고 작은 기둥을 박는 경우가 있어요. 태풍이나 강풍에 양식장이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해 양식장과 바닥을 고정시키는 건데요. 여기서 해양 생태계를 한번 해치게 되고요. 양식장에서 물고기 밥으로 주는 사료는 자연 분해가 되지 않거나 분해가 엄청 더딘 경우도 있어서 수질 오염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물고기 양식을 위해서는 수질 관리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질 관리를 위해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화학약품들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듯 양식을 하는 데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많다 보니 무분별한 어획뿐만 아니라 양식장에 대한 비판 여론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르웨이의 살마르 아사라는 연어 전문회사가 나섰어요. 10억 노르웨이 크로네, 우리 돈 1200억을 들여서 양식장 문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많은 양의 물고기를 아주 효율적으로 양식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다 양식장을 개발한 거예요. 그 이름은 바로 오션 팜, 우리말로 바다 농장인데요. 이 양식장의 스케일과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합니다. 2017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 양식장의 외관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요. 먼저 직경이 110m로 축구장만한 길이고요. 높이는 69m, 그리고 부피가 자그마치 25만 세제곱미터예요. 정말 크기부터가 이미 넘사벽인데요. 그리고 물고기 수용 능력을 보면 연어의 나라 노르웨이다 보니 연어를 기준으로 1년에 약 150만 마리의 연어 양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대규모 연어 양식장들이 1년에 5만에서 10만 마리 정도를 생산한다고 하니 이 바다 양식장의 엄청난 수용 능력이 가늠이 되시죠. 그런데 영상을 가만히 보시면 아까 봤던 기존의 양식장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양식장의 위치입니다. 이 오션팜 양식장은 전통적인 양식장처럼 해안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해안가로부터 30km나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양식이 가능할까 싶은데 이건 바로 이 오션팜이 반잠수식 장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보통 이 기술은 바다의 석유나 천연가스를 시추할 때 사용되는데 이 기술을 양식장에 적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해안가에 있지 않아도 수심 100m에서 300m 깊이의 바다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상태로 양식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해안가에 잘 있던 양식장을 왜 굳이 바다 한가운데에 띄운 걸까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에서 양식을 함으로써
함으로써 기존의 해안가 양식장에서 발생했던 환경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양식 효율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면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다 보니 양식장을 만들기 위해 바다의 바닥에 기둥을 박지 않아도 되겠죠. 자연스럽게 해양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게 되고요. 또한 설계 단계에서부터 오션팜 내에 천연 성분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기존 양식장에서 사용하던 화학 처리제나 약품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어서 수질 오염 문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존 양식장의 경우 워낙에 좁은 곳에서 양식을 하다 보니 물고기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산에 비해 신선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반면 이 오션팜은 엄청난 부피를 자랑하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외관만 넓고 큰 거라면 그냥 단순하게 해안가에 있던 양식장의 크기만 키워서 바다 한가운데로 위치만 바꾼 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바다 농장은 그 제어 시스템도 넘사벽입니다. 쭉 한번 살펴보면 이 바다 농장에 물고기를 관찰하는 약 2만 개의 센서와 100개 이상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게 수많은 장치들이 양식장 내 물고기들의 움직임과 바다의 온도와 흐름 등을 파악하고요. 그렇게 파악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고기들이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너무 뭉쳐있는 곳은 넓게 퍼뜨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은 적정량의 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료의 양도 제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수록 정말 엄청난 양식장이죠. 그리고 그물을 벗어나 야생의 바다로 나가는 물고기가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하고요. 그물에 빠져나갈 만한 빈틈이 없는지 자동으로 체크한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양식되는 물고기와 야생의 물고기는 유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양식장을 빠져나간 물고기와 야생의 물고기가 만나게 되면 생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돌연변이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양식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센서와 모니터들이 항상 감시한다고 합니다. 정말 완전한 제어와 통제하에 있는 물고기들인데요. 그런데 이 바다 농장의 위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바다 농장엔 조명 조절 장치도 존재하는데요. 물고기는 빛에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빛이 물고기의 행동과 번식, 생장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양식에서 무척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그래서 이 조명 조절 시스템을 통해서 양식장 내에 물고기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는 빛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습니다. 뭔가 디테일의 끝판왕을 만난 것 같은 느낌. 이렇듯 엄청난 제어 시스템을 바탕으로 양식장의 모든 양식 환경을 최적화하고 물고기의 건강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고기를 잘 양식하는 건 좋은데 이 양식한 생선을 잡아서 가공하는 곳으로 보내야만이 사람들에게 팔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 어떡하지 싶은데요. 이것조차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션팜 내부에 생선 가공 시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어획하자마자 가공 장소로 이동하지 않아도 오션팜에서 바로 가공하고 저장까지 해버릴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걱정하는 모든 게 해결되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굳이 꼬투리를 잡자고 하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시설이 좋은 것도 알겠고 물고기들이 잘 자라는 것도 알겠는데 이 축구장만한 양식장은 어떻게 청소할 건데? 라는 질문이요. 아무래도 양식장이라는 게 물고기들을 키우는 곳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그물이나 시설에 오염물질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이마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거대한 양식장에는 360도 회전하는 자동 세척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요. 이 세척기는 오염 부분을 파악해서 수시로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단점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인간이 전혀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 잘 굴러갈 것 같은 양식장이에요. 그 정도로 자동화가 잘 되어 있다 보니 이렇게 축구장만큼 크고 1년에 150만 마리의 연어를 키워낼 만큼 거대한 양식장에 근로자는 단 3명에서 7명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미래에서 온 양식장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 양식장을 만든 건 살마르 아사라는 노르웨이 회사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노르웨이는 세계 양식의 성지라고 불리우죠. 양식을 통해 길러진 물고기는 노르웨이에 연간 80억 달러, 우리 돈 10조만큼의 돈을 벌어다 준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전체 수출액 중 무려 8%를 차지할 정도죠. 특히 노르웨이는 연어의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 노르웨이가 세계 연어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양식에 진심인 나라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고 이런 엄청난 바다 양식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 거대한 바다 양식장이 건설된 곳이 노르웨이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처음 이 양식장이 건설된 곳은 다름 아닌 중국. 중국에서 가장 큰 국영 조선업 회사인 China Shipbuilding Industry Corporation, 일명 CSIC가 만들었죠. 아니 그럼 중국에서 만들었다면 어떻게 노르웨이로 가져온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놀랍게도 중국 산둥성에서 만들어진 이 양식장은 노르웨이 프로피오르드로 옮겨오는 데만 무려 11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대 양식장이 옮겨지다 보니 재미있는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이 양식장이 남아프리카의 해안을 지나고 있었을 때 이 거대한 양식장을 본 남아프리카 국민들이 이를 UFO로 착각하고 신고까지 했다고 해요. 정말 갑자기 바닷가에 저런 게 나타나면 깜짝 놀랄 것 같죠? 지금까지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반잠수 바다 양식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에 저희 지식세포에서 만든 노르웨이 영상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지만 노르웨이는 항상 장기적이고 친환경적인 접근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이 바다 농장 또한 환경과 물고기 모두
모두를 생각함과 동시에 어획량은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양식장이죠. 게다가 2024년엔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오션팜 2호가 나온다고도 하니 앞으로 이 반잠수 바다 양식장이 만들어갈 새로운 양식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